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네, 저기 동유럽에 좀 다녔어요. 동유럽. 프라. 네. 아, 거기 그 다리도 건너셨어요? 아,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아, 그래요? 성 위에서? 네, 맞아요. 아, 그러셨군요. 거기 그러면 마녀의 성에도 갔다 오셨고요? 아? 본인 집이 아니었어요? 아, 네. 아, 아니었군요. 누구시죠? 네, 한국에 계속 있었던 둘리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빙하 타고 왔는데 감기 걸리셨다는 소문인데. 아, 둘리도 감기 네. 걸리는구나. 그러게요. 아, 빙하는 미세먼지. 깨끗한데 빙하 바깥으로 놓으면서 바이러스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일본의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바보는 감기에 안 걸린다고.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렇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리의 내가 경비였다라는 것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 오늘은 어떤 사연이 애인을 만들고 싶으신 분. 오, 애인을 만들고 싶으신 네. 분. 프라의 연인. 네, 프라의 연인 맞아요. 네. 그 애인이군요. 예. 네. WPI로 나 자신을 확인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일에 집중하니 마음이 편해진 40대 남자입니다. 애인을 또 만들고 싶은데 왜 이런 걸까요? 올해 초 약 7년간 사귀던 애인과 헤어졌습니다. 물론 그분은 유부녀이고 저도 부인이 있습니다. 처음 1, 2년 동안 같은 직장이었고 여자분이 그만두었고 거리가 멀지 않아 자주 만났지만 최근 2, 3년간은 저도 이직해서 문자만 하고 몇 달에 한두 번 만났습니다. 여자분에게 작년에 WPI를 시켜보았더니 롬앤 셀프로 나왔고 자기 감정을 몰라준다며 자주 화를 내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끌다가 최근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중단하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드물지 않게 다투고 헤어질 뻔했고 2년 전에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었습니다. 또 작년에 지방으로 이직했다가 그 직장에서 40대 초 이혼녀와 만난 적이 있었으나 이혼 트라우마 때문인지 생각과 말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싫어서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제가 인기가 있는 것 같으나 실은 전혀 아닙니다. 초중고에는 평균 이하 성적, 제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대학 때는 아버지 옷 입고 다니고 스스로 골똘한 고민과 이상에 빠져서 어쩌다 저한테 호감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수줍어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 여자 저 여자 따라다니긴 했습니다. 물론 한번 퇴짜 맞으면 그 이후에는 흥미가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 밑에서 있을 때는 불편하고 힘들어서 학생 때나 일 배울 때 윗사람들은 저를 안 좋아했습니다. 가끔 저의 기괴한 재능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취업을 하고 나서 공격적인 업무 태도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전문직인데 올해 초는 석사도 받았고 재작년에는 해외 학회 발표도 몇 번 했습니다. 국내 학회는 너무 많이 해서. 책은 궁금한 거 위주로 읽었기 때문에 완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고객에게 말을 잘한다는 놀라운 말도 평도 듣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말더듬이 있거든요. 운동도 매일 해서 가끔 30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친구도 별로 없어서 어쩌다 하는 직장 회식 외에는 저녁 약속도 거의 없이 매일 제 시간에 집에 들어갑니다. 퇴근하면 아이들과 하루 일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고민이 있다면 집사람과의 관계입니다. 8, 9년 전부터 불면증이 있어 정신과에서 약을 먹습니다. WPI 검사도 했는데 2013년에는 휴머니스트 릴레이션이다가 17년에는 아이디얼리스트 셀프로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안정되어 그런 게 아닐까도 생각했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잠자리를 좀 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유를 물으니 아이가 둘에다 사춘기 입시를 앞둔 아이도 있어 마음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욕망의 화신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제가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매우 좋아하고 매일 즐깁니다. 저는 평소 전혀 야한 농담을 하거나 누굴 만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배우자에게 더 서운한 것이 아마도 올해 초 헤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배우자 외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선생님 책에도 있듯 아이디얼리스트가 뮤즈를 찾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새롭고 참신한 뭔가를. 아무튼 이혼 등을 생각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애인이 필요하네요. 돌아보니 그런 관계들이 상대가 더 적극적이어서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애인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떠오르네요.
네. 욕심꾸러기가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욕심꾸러기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저희는 결혼도 안 했는데 이분은 결혼도 하시고 애인이라도 있죠. 전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아니 데이트 신청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매일매일. 매일 데이트를 신청하세요. 유튜브 댓글에서.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분이야 뭐 당연히 지금 탑스타로 지금 올랐었는데 아이 그걸로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되죠. 직접 차를 몰고 와서 딱 이 녹화장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진정한 태도를 보이지. 그 댓글에 그 장난삼아 그 데이트 신청하는 게 그게 호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심했죠. 그죠? 맞아요. 저희 황심소의 태양인데. 그럼요. 황심소에 뭐 장미 백송이를 보낸다든지 그 정도 해야지 약간의 관심을 둘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저 이상은 지금 이미 탑스타인데. 그러게. 현실에는 평온하거든요. 아 아무도 그 장미 꽃다발을 보내지도 않아요? 예. 황심소를 듣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그런 물질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분 사연이 욕심꾸러기다. 자랑쟁이. 아 자랑한다. 네. 사실 저는 이 그래프만 봐도 뭐 아이디어랑 에이전트 셀프와 컬처가 완전 일치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실 것 같은데 이분이 말씀하시기에는 고민이 집사람과의 관계라고 하시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사실 7년 동안 사귀셨던 애인도 있으셨고 그렇죠. 그럼 이제 와서 이 집사람과의 관계가 고민이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집사람과의 관계라는 거는 8, 9년 전부터 불면증이 있어 정신과에서 약을 먹는다잖아요. 네. 아내 입장에서 불면증이 있었을 때 이 남편은 어떤 상태에 있었죠? 아내분 불면증 있었을 때 외도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 아니에요? 본인이 외도를 해서 아내가 지금 불면증에 약을 먹는데 눈치가 좀 없으신 거 아닌가요? 본인이 외도를 해서 아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불면증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네. 아마 8, 9년 전에 아내가 상당히 뭐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는 아내가 어쩌면 사연 주신 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부부 상황이든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대체로 불면증을 갑자기 겪는 경우는 어떤 고민이 많아졌을 때 그렇죠. 불면증을 겪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분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긴 하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여자 저 여자 따라다기도 하고 한번 퇴짜를 맞으면 그 위에 흥미도 급속히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연애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본인이 사실은 뭐 인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조금 똘끼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하잖아요. 네. 그럼 아내와의 관계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 사는데 네. 아내는 똘끼가 있는 사람일까요? 똘끼가 있는 걸 버거워하는 사람일까요? 버거워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아내의 불면증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이분이 생활하는 것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내와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는 그 와중에 애인을 만나게 됐다라고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분은 7년간 사귀던 애인과 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내의 불면증이 먼저 있었고 1, 2년 후에 이분이 애인을 사귀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분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아내가 불면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사연에서는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게 이분이 처음에 아내와의 관계가 그냥 어느 순간부터 조금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아내의 관계가 아내가 불면증이든 예민해졌던 불안했던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내하고 밀접한 관계를 못하는 생활을 몇 년 하는 그 와중에 새로운 여자친구 애인을 사귀게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8, 9년 전에 이 집
제가 이분을 이제 개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 이분의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물어보고 아내한테 어떤 상태였는가를 물어보게 되겠죠. 아, 네. 이분 이분대로 잘 살고 계시네요. 아내와 별개로. 아내분이 좀 그렇죠.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내가 뭐 불면증이 있고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인이 사라지고 애인하고 이제 정이 떨어지고 사라지고 나서 다시 이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분이 신경을 쓰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신경은 쓰지만 그래도 애인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고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잠자리를 거부하니까요. 근데 잠자리를 보니까 작년부터 거부한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거부를 해왔는데 그렇죠. 애인이랑 충족하고 맞아요. 있어서 모르고 있다가 그렇죠. 한 명이랑만 하려니까 이게 아 거부당하고 있구나를 눈치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는 해석이 되시네요. 결혼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잘 아실까. 애인도 없는데 해석이 되네요. 아, 이 해석을 참 이론은 역시 따삭해요. 네.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연애를 그렇죠. 연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또 아내가 또 휴머니스트 릴레이션인데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셀프로 바뀌었다. 이거 상당히 이분 입장에서 아내가 과연 본인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냈을까. 왜냐하면 이분이 아이디얼리스트고 아내가 휴머니스트에다가 릴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디얼리스트는 휴머니스트를 어떻게 본다?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 애인과 사귀는 7, 8년 동안에는 상당히 아내는 이분한테 무시당하는 상황이 됐고 그 관계가 유지가 됐다라는 거를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이분은 또 괜찮은 업무 실적도 내고 뭐 전문직에 있어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7, 8년이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애인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더 잘 나갔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신 게 사연에서 느껴지시더라고요. 뭐가요? 만족스러운 생활이.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기 자랑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애인이 없는 상태가 됐는데 사실 대부분 이제 이런 사연은 저는 두 분이서 막 그의 입에 거품 물고 이분을 욕을 할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면은 네. 아내분에게 계속 이렇게 이입이 네. 되죠. 오히려 이 사연자분이 아니라 이 사연자분의 아내의 마음이 조금 떠오르고.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떠올라요? 그냥 제 남편이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네. 아 저는 이혼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아이가 둘이고 사춘기 입시 앞둔 상황이니까 그 아내가 이혼하고 싶겠어요? 아... 근데 박사님이 예전에 사연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비난하거나 하면은 제대로 된 상담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 지금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연을 보낸 내담자를 대변하거나 네. 청취자를 대변하거나 그렇게 포지션이 돼야지 본인이 무슨 상담을 하는 제가 박사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홍신수의 태양이라고 생각하실 때부터 이미 알아봤습니다. 둘리의 심리상담소로 네.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박사님은 그렇게. 달 정도는 되나요? 네. 둘리님은 별이죠. 별. 그렇죠. 그 많은 별 중에 하나고 그래요. 둘리님 어떤 상담을 이 내담자분에게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이분은 애인이 만들고 싶은 게 문제인가요? 이분에게 있어 애인이라는 거는 사실 이 그냥 관계를 하는 애인이지. 아 진짜요? 이분은 주장에서는 뮤즈 같은 걸 찾는다고 하시잖아요. 뭔가 새로운 꽃한신한 뭔가를 찾는다고. 근데 계속 호기심에 여자를 바꾸는 것 같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애인으로서 그리고 그 애인이 되기에는 나이도 있으니까 유부녀일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본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요? 그냥 엔조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엔조이 하는데 대개는 뭐 사실 이런 경우에 뭐 30대든 40대든 50대든 나이와 관계없이 그냥 두 사람이 육체적인 엔조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처음에는 서로 호기심에서
그게 어느 정도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내가 당신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내가 좋아 내가 더 좋아 뭐 이럴 수도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 그런 질문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들이 이제 로맨들이 많이 던져요. 근데 이분이 로맨을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자기 감정을 몰라준다고 자주 화를 내고 이래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귀찮고 피곤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보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론이 빠삭합니까? 그럼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이분의 연애는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대를 거부해요. 7년 동안 사귄 이 로맨 애인도 그래서 뭐 이분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적 표현을 했을 때는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그 호기심을 충족하는 대상이 아내가 되면 안 돼요? 아내분과 지금 이분과의 관계는 누가 삶에 있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이분은 바깥에서 하는 이런 이분이 자기 일에 있어의 주도권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주도권은 거의 아내가 있는 아내가 가지는 그 관계로 결혼 생활이 유지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아내분도 휴먼 성향과 아이디얼 성향이 거의 비슷하게 같이 있는 그런 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집안에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어쨌든 그렇죠.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내가 상당히 나름대로 집안일도 잘하고 충분히 역할을 하니까 이분은 바깥에 본인이 뭐 학회도 발표하고 뭐 하는 거 뭐 외국 학회를 1년에 뭐 몇 번 발표를 했다. 네, 국내 너무 많이 해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정도면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분 문제가 뭐예요? 문제 그 마지막 있잖아요. 에이.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어떤 거를 지금 알고 싶어 하세요? 애인 사귀는 거. 아니 애인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떠오른다고. 그러게요. 이분은 이런 심리는 결혼을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있죠, 그죠? 네. 남자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세상에 있는 다른 남자들이 싹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더라도 여전히 세상에 다른 남자가 있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남자친구 보고 있어요. 아니, 그 남자친구가 보고 안 보고 관계없이. 그거 사실이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부정하고 네. 뭐 도덕적으로 내가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안 되니까 그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이 상담 프로그램이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이 상당히 가식적인 방송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인하고 같이 있는 것과 애인하고 있는 거는 전혀 이분에게서 다른 경험이거든요. 그럼 애인 계속 사귀시면 되겠네요. 사귀면 되죠. 그런데 본인이 오랫동안 애인을 사귀다가 애인이 사라졌을 때 또 애인을 사귀고 싶을까요? 살짝 쉬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굳이 강하게 지금 애인을 사귀어야 된다는 생각은 없는데 문제는 본인이 부인한테 넌 욕망의 화신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부관계 하는 거와 비슷한 그런 섹스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 그렇지만 나의 멘탈 에너지나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사람 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말 표현이 심할 수 있는데 이분은 성매매 하시면 되겠네요. 성매매는 불법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성매매 재수 없이 걸리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찰컹찰컹 할 수 있어요. 전문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아. 지불해야 될 비용이 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이분 스스로도 제가 뭐 굳이 애인을 사귀냐 말 거냐 이 부분보다는 굳이 지금 애인을 생각하는 저의 심리가 뭡니까? 제가 어쩌면 이 성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가지고 갈급하는 아, 그런 거. 욕구불만. 돌리는 당당해 당당한 게 정말 매력적이야. 진짜 멋있어요. 멋있어요.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성중독, 섹스 매니아. 섹스 중독. 예, 섹
섹스 중독에 해당하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그 의문을 이제 던지면서 제가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무슨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약간 심심하신 것 같아요. 심심하다. 뭔가 자기 하시는 일에서 물론 이게 만족도 되고 자기가 잘하고 있고 뭐 하긴 하지만 뭔가 자기의 이렇게 자극을 좀 덜 그렇죠.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극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전문직에 자기가 잘한다고 하지만은 진짜 잘하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잘하는 거는 본인의 이런 성적인 욕망이나 심심한 거를 자기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그냥 남들이 하는 수준에서 좀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는 그 수준이지 그게 왜 그게 문제가 됐냐면 아이디얼리스트의 경우에는 남들이 기대하거나 웬만큼 잘한다는 수준을 하지만은 본인이 그거를 뛰어넘는 아주 짜릿한 자극을 맛보는 수준까지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거를 거의 성적인 욕망이나 다른 감각적 욕구로 그걸 충족하고 대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이분이 아주 지금 전형적으로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분에게 있어 예인이라는 거는 마치 본인이 하는 일에서 그거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가장 쉽게 충족하는 것이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성과를 학회로 표현을 하신 거네요. 예, 그런데 그게 시시하다 이거죠. 이제 몇 번 해보면 사실 시시하거든.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말을 더듬는 것 같고 내가 문소리를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뭐 그냥 술술술술술 노는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뭐 성매매 특별법만 없었으면 이분이 나름대로 더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피카소에게는 그런 모델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근데 사실 근데 박사님은 그게 괜찮다고 보세요? 피카소가 그런 식으로 성욕을 이렇게 채웠던 것처럼 그게 아이디얼리스트에게 삶의 자극제이자 삶의 원동력이 됐는데 그게 괜찮다고 보세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피카소는 그래가지고 또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잖아요. 피카소는 그랬지만 만약에 그냥 이분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성매매가 가능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잠자리를 할 수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얻는 게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 매 순간순간마다 쾌락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얻는 거 있어요. 성병. 성매매를 계속하면 끝에 얻는 건 성병인데 그게 뭐가 특별해요? 아, 확실히 참 건전한 방송이네요. 아, 그럼요. 사회 개몽 방송이죠. 그럼 이분은 이제 자신의 분야에 좀 더 몰두하는 게 근데 좋을까요?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게. 특히 한국에서 자기 분야에서 웬만큼 이 남들이 다 하는 수준에서 더 뛰어넘어서 본인만의 독창적인 거를 가려면 그것에 대한 강한 압박을 느껴야 되고 본인 스스로 그 고통을 또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지난 7년 동안 아주 예인도 있었어. 어떻게 보면 비교적 만족스러운 상황을 보냈기 때문에 다시 뭐 자기 일에서 어떤 또 다른 성취감을 느끼거나 자극을 느끼는 수준은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모든 게 지금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게 문제네요. 어떤 자극이 없는 것이 이분은? 아, 그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죠. 이분이 진짜 본인이 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본인은 예인을 통해서 삶의 자극을 얻고 풍족함을 누리는 그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 주위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의사, 변호사, 교수들 이런 전문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웬만큼 그 분야에서 자기 위치가 있으면 끊임없이 알죠? 에이. 무슨 말인지.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박사님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몰두한 게 많잖아요. 지금 항심소도 있고 WPI도 있고 잘리기도 하고 저는 삶이 압박이 많군요.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학에서 잘린 저를 보고 훌륭한 학자 운운하지 마세요. 네, 울고 싶어요.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분이 지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애인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삶에 있어서 좀 더 변화를 바라고 자극을 바라는데 내가 바라는 이 변화와 자극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분은 본인이 뭐 성과 관련된 뭐 영화들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그걸 즐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그것도 어른의 취향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분이 욕망을 충족하는 그 다양한 욕망 중에서 그걸 성적인 욕망으로 자기의 어떤 삶에서 호기심과 자극을 충족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분이 한편으로는 그게 한때는 당신에게 있어서 뭐 나름대로 이 만족감을 줬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억제하고 방해하는 자극이 된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들해지실 것 같아요. 나이 들고 성욕이 떨어지면은 좀 더 그럼 오히려 조금 더 변태적인 방법으로 비아그라가 있어요. 네, 조금 더 변태적인 방법으로 예, 그거 아마 포로는 많이 보셨으니까 이분 열심히 하려고 나요. 미쳤게 새끼 그 영화 보면 너무 이상한 방법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극, 점점 더 자극을 원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시겠죠. 근데 그럼 이 부인분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부인분과의 관계는 이제 그냥 한 지붕에서 사는 가족으로. 부인 아이디얼리스트로 바뀌셨으니까 또 네. 나름 잘 사실 것 같아요. 부인은 부인 나름대로 자기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나 이제 부인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니까 각각 독립적인 삶을 우아하게 잘 사시겠죠. 뭐 이분 사연에 대해서는 크게 호기심이 없으신 것 같네요. 네. 네. 아 우리 둘리 씨는 참. 네. 오늘 누구시죠? 아, 저 마녀입니다. 네. 어쨌든, 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